아무도 관심 없던 호주 야구 리그가 갑자기 한국 야구 팬들에게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18년에 한국 선수들을 주축으로 하는 질롱 코리아라는 팀이 창단하면서부터입니다. 한국 회사가 한국 선수들과 한국의 코칭 스태프를 가지고 미국, 일본, 대만도 아닌 호주에서 팀을 만들어서 리그에 참여한다는 건 정말 신선했는데요. 창단 첫 시즌에는 구대성 감독과 박충식 단장이라는 엄청난 빅네임을 영입하면서 나름의 이슈몰에 성공했고, 이름 알리기에는 괜찮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리그에서 경기를 뛸 선수단 자체는 KBO 소속의 현역 선수 없이 대부분이 방출 선수나 독립리그 선수들로 채워지는 바람에 팬들의 관심이 놀랍도록 빨리 식어버렸고, 시즌 성적도 나빴습니다. 첫 시즌에 총 40경기를 치르면서 7승 33패, 4개 팀 중에서 꼴찌를 했어요. 이렇게 관심도 성적도 잡지 못한 아쉬운 첫 시즌을 뒤로하고 맞이한 이듬해 시즌에는 놀랄만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창단 첫 시즌에는 유명한 감독과 단장으로 야구 팬들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했다면, 이듬해에는 선수단 자체가 집중 조명이 됐습니다. 특히 감독 포함해서 코치와 선수단 전체 규모가 총 27명이었는데 99%가 롯데, LG, 키움의 현역 선수와 코치들로 채워지면서 이세 팀의 팬들은 질롱 코리아의 경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프로팀 소속 코치와 선수들로 팀을 꾸렸음에도 단체 스포츠인 야구에서 서로 간의 호흡을 맞출 시간은 너무 부족했고, 급하게 팀을 구성한 한계가 드러나면서 창단 첫 시즌에 이어서 두 시즌 연속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실망스러웠던 질롱 코리아의 두 번째 시즌이었지만, 코치와 선수를 합해서 가장 많은 총 11명을 보낸 롯데는 이 시즌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즌에 롯데가 파견한 투타 10명의 선수들 중에서 2명의 보석을 건졌기 때문이죠. 바로 이인복과 고승민입니다. 이두 선수는 2019-20 시즌 질롱 코리아를 다녀온 이후에 각각 개인 커리어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었고, 2년이 지난 2022년 시즌 롯데의 투타 전력에서 없어서는 안될 선수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인복은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으로 2023년에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중이고, 고승민도 롯데의 치열한 외야 경쟁에서 경쟁자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3년의 기대가 큽니다. 이인복의 경우 질롱에 가기 전까지 통산 1군에서 23경기밖에 나오지 못했고, 37.1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 자책점이 무려 11.33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롱을 다녀온 이후 3년 동안은 98경기에서 233.1이닝, 평균 자책점이 4.13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선발로 자리 잡으면서 9승 9패를 기록했습니다. 고승민의 경우는 2019년 시즌에 30경기 89타석에서 타율 2할 5푼 3리, OPS 0.658을 기록하는 데 그쳤는데, 질롱을 다녀오고 군대를 다녀온 이번 시즌에 92경기에서 262타석에 3할 1푼 6리의 타율에 OPS 0.834를 기록을 했습니다. 10명이나 보내서 겨우 2명 건졌다고 생각할 건지, 아니면 2명이나 건졌다고 해야 되는지는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저는 2명이나 건진 것이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롯데는 2022-23 시즌 질롱 코리아에 투수 없이 윤동희와 김서진을 보낼 예정인데요. 이인복, 고승민처럼 선수 커리어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올수 있을까요? 이두 선수의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